임소라. 야. 임소라. 이무일이랑 가족이래. 가족이래. 어쨌든 한 집에 살게 됐네. 개. 내 동거인 임소라. 뭐하세요 아저씨? 숨지 말고 나오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우리 재판하러 왔어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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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짜스. 아니 몇십 년을 해도 이거 봐, 빨개진 거 봐. 심지어 아까 오디오 이거 녹음 안 돼가지고 다시 한 건데 또 빨개졌네. 짜스. 근데 어때요? 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거 어때요? 아니 웃어줬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안 웃어줬던 불만을 표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가라박수를 쳐주셨어요. 가라박수를 쳐주셨어. 당신은 프로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네. 사연 읽으세요. 손가락질 읽을 거 안녕하세요. 친오빠 새끼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아들은요 30살이고요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게임 BJ입니다. 지난주인가 물어볼 게 있어서 노크를 했는데 못쳐 알아듣길래 문을 열었더니 글쎄 언제 시켰는지 피자랑 오븐 스파게티를 혼자 처먹고 있더라고요. 야 그거 뭐냐? 엄마 아빠한테 먹어보라고도 안 하고 혼자 먹어? 아, 내 구독자가 준 내 후원금으로 내가 사 먹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나가! 야, 니는 가정교육을 중으로 받았냐? 엄마, 저 새끼 혼자 피자 처먹어! 임소라! 야! 임소라! 이무일이랑 가족이래! 이무일이랑 가족이래! 가족이래! 어쨌든 한 집에 살게 됐네! 좋겠네! 내 동거인 임소라! 왜? 배운 사람이라 참는다. 야 임소라 존댓말 할 때 나가라고. 나가 나가. 좋은 말 할 때 나가야지. 존댓말로 할 때 나가야지. 아 왜 저래 진짜로. 심리적으로 제가 약자인가 봐요. 이 부여자 새끼가 저번에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혼자 치킨 두 마리를 시켜서 또 혼자서 지방에서 먹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랜만에 오신 할머니께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유도 하네. 야, 말이 되나? 거기다가 그래놓고 부모님이나 제가 배달이라도 시키는 날에는 기껏만 왕창 걸어가지고 방으로 싹 들어가고 엄마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니까 그냥 두라는데 진짜 정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이거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거예요? 아 노예민. 나는 의자 손절 그냥. 나는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 열외. 열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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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통했다! 통했다! 재판 마치겠습니다. 통했다! 봉소유지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현재 식탐을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후레자식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의 상실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저 의견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걸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어머 깜짝이야. 아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쵸. 어떠한 사건이어도 변호를 해야 됩니다. 오빠 편을 그럼요. 오빠 편을 들어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일단 첫 번째 자기 돈으로 시켜서 먹는 거 맞아요. 네. 네 어차피 그 아까 뭐 BJ라고 했으니까 후원해주는 금액을 받아서 또 그걸로 먹방을 하면서 또 그걸로 방송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그 뒤에 뭐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 새끼 진짜 답변! 잠깐만 답변! 아이 새끼 그러면 두 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네네. 먹는 걸로 이렇게 빈정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유 많죠 많죠. 그럼 약간 저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거지만 햄버거랑 이렇게 감자튀김. 세트 시켰는데 감자튀김을 맞아 꼴배기 햄버거 안 먹고 막 그런 너무 꼴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꼴배기 싫은 게 아니라 걔 행동이 꼴배기 싫은 거야. 저 옛날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언제 놀러 간적 있는데 엽떡을 시켰어. 엽떡에 당면 추가해가지고 중국 당면. 도톰한데 몇 가닥 없는 거 아시죠? 그걸 넣어서 이제 먹는데 애가 쟁이는 거야. 중당을 꺼내서 쟁이는 거야. 지 밥그릇에 중당이 있는데 싹 오뎅을 싹 가려놓고 다시 중당을 얹고 싹 가리는 거야. 야 너 뭐해? 야 너 뭐하는 거야? 아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아, 너무 아 근데 그거 계산할 게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치사스러우니까. 야, 너 밥그릇 성인 아니야? 너 진짜 창피한 줄 알아. 나 그러고 급침이랑 아예 손절됐잖아. 너무 유치 빵꾸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봐. 저는 좀 몇 년 된 일인데 김영기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치킨을 집에서 이제 시켰는데 제가 제 돈으로 시켰어요. 네. 시켜서 왔습니다.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힘들 때, 굉장히 힘들 때. 아~ 근데 본인 돈으로. 제 돈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소중한 제 후배니까. 네네네. 동생이고. 그래서 치킨이 이제 닭다리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타이밍 왔을 때 제가 닭다리를 먹었으면 이쪽도 닭다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네. 원. 나에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원. 나중에 가슴살. 가슴살. 제가 닭다리를 집었는데 이 친구가 날개를 집더라고. 그래서 다리로 하나 더 갔어요. 네. 누가요? 강수를 뒀네요. 강수에 초강수예요. 그렇죠. 강수를 뒀네요. 한번 가봤어요. 네. 네. 가봤어요. 그 다리를 입에 딱 무는 순간 네네. 이 친구가 야! 다리를 왜 형이 두 개를 가져가? 어머 그렇게 화를 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미친놈이 아니 그게 저는, 야, 막역한 미친... 사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소중한 동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미친놈아 다리를 하나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네가 화를 낼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닭다리가 두 개인 이유는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하는 건데 왜 형이 두 개를 먹어. 그래서 네가 날개를 하나 더 먹으면 되잖아. 날개랑 다리는 다르잖아. 김영기 닭다리 게이트라고. 굉장히 이게 그 원룸에서 일어나는데 정말 우와 이러다 이 새끼 나한테 주먹질 하겠구나. 그래서 일단 진정을 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사연을 얘기하더라고. 어릴 때 또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더라고. 그 아버지가 항상 다리를 두 개를 먹었다. 사연서 어디를 가서 누가 닭다리를 두 개 먹는 거 보면 개거품을 먹는 거야. 하! 검사 잘 들었습니다. 처벌 내용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빠 새끼에게 이 절제수를 선고합니다.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없애십시오. 옳소! 옳소! 변호인! 박변은 변호를! 최후변론 하세요. 최후변론을 포기합니다! 예, 오빠 새끼의 위 절제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요? 사인하셨어요? 사인하셨어요? 수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오빠 새끼한테 위 절제수를 하는 판결을 네. 내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입니다. 네, 사람이 하루에 16시간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거의 매일이요. 제 남친 이야기인데요. 거의 잠자는 숲속의 왕자 수준으로 자요. 남다른 취향을 가진 저는 던, 코드쿤스트, 주우재 같은 병양미를 가진 남자가 이상형이었기에 소개팅에서 그를 만난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젓가락질이 좀 터트리신가 봐요. 아유 그게 아니라 젓가락이 좀 무겁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아 여기요 이거 나무 젓가락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우 새 젓가락이 너무 무겁네 이게. 그의 조용한 목소리, 차분한 태도, 예민한 표정까지 그때는 그게 예술가 같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점점 비실을 지는 남친 때문에 데이트도 못할 지경입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먹었다. 아 이거 바지 단추 좀 풀어야겠다 이거. 아유 왜 이렇게 졸리냐. 아 길에서 누워서 좀 자고 싶다. 오빠 무슨 소리야? 어제도 18시간 잤다며. 이거 산책 좀 하자. 힘이 너무 없는데 지금. 아우 오빠 이거 좀 똑바로 좀 걸어봐 이 등신. 두 발로 태웠어. 두 발로 걸어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저기 벤치에 좀 앉을까? 아 숨이 너무 찬데. 아 진짜 무슨 갓 태어난 망아지도 아니고 지금. 걸은 지 5분 됐어 5분. 숨이 찬 게 말이 돼? 체력도 똥인 주제에 홍삼이나 한약이라도 지어줘야 하나 싶어도 어찌나 예민한지 냄새 때문에 싫다고 하고 영양제 먹으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려서 그런지 그런 약 같은 건 모르겠는데 우리 판사님이 꿀팁 좀 주세요. 검사는 공소유지 진술하세요. 일단 이분을 입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요. 네. 이건 병양미 아니고 병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한번 올려봐.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희망을 좀 찾은 게 쌍욕과 쌍욕과 언성과 이런 손짓 하나면 뭐 고칠 수 있겠다라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쌍욕을 하고 손을 들면 뭐 용납 가능하세요?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오 그래? 네.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 맞았어요 여자친구한테? 네. 어릴 때 여자친구랑 한강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를 제가 뭐 좀 약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또 약 올렸어요. 네. 장난기가 많았으니까. 그 친구가 운동을 했던 친구인데 아구지를 때리더라고요. 아구지를 때리더라고요. 네? 아구지요? 아구지 주먹으로. 수생이요? 아구창을 맞았어요. 근데 맞고서 창피함보다 아픔이 더 컸어요. 그때 돌아간 거예요? 아니 이거 반대쪽으로도 한번 쳐졌으면 정배열로 살 수 있는 거를 연락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자느라고 연락 안 되는 애인과 넘치는 에너지로 죽어라 운동만 하느라 연락 안 되는 애인. 저는 체력 딸려서 자느라 연락 안 되는 애인. 저는 에너지 좋은 애인이에요. 나는 이게 나라서. 근데 나는 반대여서 내가 이렇게 체력이 없고 집순이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넘치고 운동을 잘하는 남자친구가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자꾸 막 밖에 어디 뭐 나가자 뭐 한강 뛰자 뭐 하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운동하는 걸 나한테 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냥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쉐이크 같이 먹자고 쉐이크 이거 흔든다는 나와가지고 간 안 된 단백질 꺼내가지고 헬스장이 냄새가 안 좋은 게 계란, 계란방구, 똥방구, 단백질을 많이 먹는 고구마 방구 이런 냄새가 이런 것 때문에 비실비실 나온 게 소리 없는 방구가 많이 나와. 이게 우아래로 황황하면서 거품다야가 나오니까. 둘 다 헬스장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헬스장을 아니 가본 적은 있잖아요. 냄새는 맞지, 코가 있는데 특유의 냄새가 단백질 냄새래. 보통 지하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막 걸으면서 빙빙 계산.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라 휘어 이때 나오는 거야. 결국 똥방구 얘기로 흐르네요. 영양제 20알로 체력 보강하는 애인데 약수돗물, 추어탕 등 몸보신 음식으로 체력 보강하는 애인. 난 영양제. 음식. 나도 영양제. 난 당연히 영양제. 왜냐면 저도 제가 영양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영양제 20알 먹는 거 보면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 지가 먹는 건데 뭐. 솔직히 이거 우리도 20알 정도 먹어요.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가까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어요. 우일 씨도 자꾸 먹고 까먹어서 20알 먹을 수도 있어요. 같은 걸 20알 먹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몸보신으로 체력을 보강하는 애인이 좀 좋을 수가 있는 게 맛집 같은 걸 왠지 많이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약수터물 추어탕인데 나중에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막 포모도 막 이런 거 먹으러 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 기괴해. 근데 막 먹고 이야 하면서 이야 그냥 먹고 저렇게 막 근육이 올라와.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거. 아니 선배님 근데 요거 방금 나온 것들 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 거기 안에 어떤 기생충이 있을 줄 알고 생으로 먹으면 되지. 생으로 안 먹고 선배님 아니다 갖다 주자. 그래 먹으라고 해봐. 우리 그냥 머리 세모난 뱀 잡아가지고 갖다 줘버리자. 근데 이길 것 같아? 그 독이 있는 거한테 물리면 누가 이겨요? 물리면 저도 같이 물어야죠. 야 이씨 내가 그냥 같이 쳐다봐 이렇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 구형하시죠. 예, 예. 남자친구에게 수액 100시간형을 선고를 합니다. 수액 100시간. 100시간. 네. 병맥에다가 제대로 그쵸. 맞아야 돼요, 이거는. 자, 최후 변론 하시죠. 사연자 본인이 병약미가 있는 남자친구를 원했고 에너지가 넘치게 막 돌아다니는 남자보다는 요런 스타일이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건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참작해서 좀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행복도를 위해 영양제 섭취를 권고하겠습니다. 영양제. 저 판사님도 영양제 안 드시잖아요. 까먹어서. 그럼 또 우리 판사님께서 영양제를 잘 모르시니 평소에 영양제를 꽤 틀고 있는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은 양보다 뭐다? 길입니다. 꼬박 케어랩 아시아간다 추출물을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아시아간다. 아시아간다 추출물. 아시아간다 수아. 또 쉬 얘기하지. 아하. 내가 안 그래도 똥방구 오줌 지금. 아시아간다 여기 있어요. 아시아가 뭐요 저기. 시아간다 아니고 아시아간다입니다. 아시아간다. 예. 인도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허브류 식물인데 뿌리와 잎에 위타노사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18시간을 자도 양질의 잠을 못 자는 피고인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이제 밥을 먹자마자 너덜거리는 거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있습니다. 바나바잎을 먹으면 바나나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잎이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단연생 상록수 종류인데 잎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남친분이 추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박 케어랩 칼슘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이 외에도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 에너지 이용에 도움을 줍니다. 판사님 사주세요. 네. 뭐요? 또박 케어랩 영양제 사주세요. 맞아, 얼마 전에 차도 바꿨으니까 저희. 판결 마치겠습니다. 제넥시스 하나를 왜 안 사줘요? 서울 금사라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 차도 바꾼 게